역시 특별하고 특별히 되니까. 그런데요, 성령께서 계속 이 예배를 위해서 바다가 이기냐 말씀이 이기냐 선언적으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바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처럼 역사의 리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여러분 리더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영적인 잔치에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입니까? 첫째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느냐? 내 주먹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다. 우리 젊은이들은 윤리로 보면 젊은이들의 시기를 뭐라고 그런가? 질풍 노도의 시기다. 왜? 피가 끓어.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월드 컨시어스니스. 육신은 계속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자꾸만 끓이지. 근데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말씀이 이긴 것 같아요. 바다에 대한 어떤 흥분 것보다 조금 컴다운 됐어, 지금.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있는 반면에 인간에게 또 뭐가 있다? 바로 혼이 있어요. 소울. 이 소울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셀프 컨셔스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있기 때문에 철학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바로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다? 스피릿! 푸니오마. 하나님께서 태초에 먼지 같은 흙을 모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웠고 그 형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부었더니 생명이 된지. 바로 그것이 로하우. 히브리어는 로하우로 합니다. 영, 푸니오마.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놓았더니 우리가 바로 생명,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다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유인은 원숭이가 뭐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만일에 다인의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진화론이 맞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여러분 스톤 마운틴, 지금도 여러분 스모키 마운틴, 라키 산맥에서 바로 원숭이가 사람 되다 만 그런 과정, 변화의 과정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인류 역사 이래로 어떠한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인간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명예가 높고 벼슬을 해도 결코 만족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영적인 만족. 오늘따라 아이들이 초록초록하네. 네? 여기 백악관에 주인공이 나타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동방에 로펠러가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동방에 카네기가 다른 거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나를 시대의 리더자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둘째로, 사람만이 영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옛날 소련에 후시초프, 스탈린, 후시초프, 이 후
시초프라고 하는 서기장이 말을 하기를 앞으로 3년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제 싹쓸이, 싹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년 안에 후시초프가 죽고 결국 이 소련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7천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중공에서는 1949년도에 그리스도인의 수가 불과 50만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12억인데 여러분, 과학적으로요, 중국 사람들이 동시에 점프해가지고 바로 내리면은 지구는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이 약 한 지금 통계상으로는 12억 5천이 하는데 지금 잡히지 않는 중국 사람들은 한 사람밖에 못 낳거든요. 두 명, 세 명, 네 명 난 사람들을 다 합치면 약 한 15억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15억 되는 인구가 동시에 점프를 하고 바로 내리앉으면 지구는 대지진이 나서 멸망한다는 그런 과학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중국 가운데에서도 처소 가운데에 여러분 지방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사모하는 여러분 시골 장날에 오리하고 병아리하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참 띵까지 안 된다. 멀리서 보면 저게 병아리인지 저게 오리 새끼인지 사실 분간하기 어려워요. 비슷비슷하고 있어요. 아니, 병아리 새끼는 많이 봤지만 오리 새끼 본 사람은 또 드물더라고. 덩키 새끼 본 사람 있어요? 아, 이름이 뭐야? 어? 영수. 야, 고맙다야. 오리 새끼 본 사람 있네. 근데 한국에는 많아요. 근데 여기는 미국에서 오리 새끼 본 사람 만난 거 오늘 처음 만났어요, 제가. 할렐루야. 근데 병아리 새끼하고 구분이 되니, 너? 오리 새끼하고? 잘 구분되지 어려워. 왜? 이 박스 안에 똑같이 놓고 팔고. 멀리서 보면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주둥이도 안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리 새끼하고 병아리 새끼를 어디다 떠나보다 물에 물까요? 그럼요. 신기한 현상이 발생돼요. 그냥 오리 새끼는 쏠짤같이 그냥 바다를 향해서 달래. 물을 향해서 달래는데 병아리 새끼는 놀래가지고 물을 피해 도망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뭐다? 오리 새끼의 본능, 병아리의 본능. 지금도 막 바다가 그리워요?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 미라 속 완두콩 약 쫄쫄해서 돌덩어리처럼 발견된 것이 약 한 1800년 정도 된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이 1년생 식물인 돌덩어리 같은 쫄쫄한 완두콩에다가 물을 주고 수분을 주고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여기서 잎이 피어나고 그리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조크 팀들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그런데도 뭐 아직은 뭐 전사 같으시더라고. 너무 신이 넘쳐나가지고 조절이 안 될 정도니까. 어쨌든 그래도 결국 그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종국, 영원한 본향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셋째로는 죄의 값은 사망이요 믿으면 영생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구원받을 수도 없고